안녕하세요. 태권도 품새 선수 김아름입니다.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 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장준 선수 시합 영상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혹시 태권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 부모님이 태권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되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7살 때부터 태권도장에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럼 아까 방금 소개해 주실 때 이제 도쿄올림픽 네. 국가대표 선수라고 해주셨는데 네. 도쿄올림픽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지금 선수촌 입촌해가지고 선수촌 훈련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쿄올림픽에 임하는 각오나 최종적인 목표는 또 어떻게 되실까요? 시합을 뛰면 무조건 우승을 한다는 마인드로 시합에 임해가지고 꼭 우승하고 싶고 각오는 재미있고 후회 없이 시합 뛰는 게 제 각오입니다. 그러면 우승을 이제 목표로 삼고 훈련을 하고 계신 건데 훈련 혹시 힘들지는 않나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선수촌에서 혹시 훈련을 네. 하루에 이제 몇 타임 정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오전 훈련, 오후 훈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밥은 맛있나요? 그게 밥, 제일 궁금해요. 네. 밥은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장준 선수 영상을 찾아보면서 저는 이제 품새 선수니까 잘 겨루기를 잘 몰라요. 겨루기를 잘 모르는데 장준 선수가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발차기의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키가 체급에 비해 굉장히 커서 큰 키를 잘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장준 선수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정말 공격도 잘하시고 하는데 그에 맞서서 방어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본인만의 이제 방어를 잘하는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방어할 때는 상대방의 발차기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차기 타이밍이 좋다라고 네.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혹시 지금은 너무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데 네. 혹시 어릴 적에는 롤모델로 삼으실 만한 분이 있으셨을까요? 롤모델은 딱히 없었고 제가 잘한다는 선수들의 기술 같은 거를 많이 동영상 같은 거를 보고 배우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 찾아보면서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에 계획은 있으실까요? 일단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다음에 큰 시합인 세계선수권이라는 시합이 있어가지고 그 시합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시합이 끝나면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힐링하거나 아니면 여행 가고 싶습니다.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요. 그럼 혹시 가고 싶은 여행지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럼 끝으로 장준 선수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이 정말 많아요. 그 팬분들에게 카메라를 보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쿄올림픽이 정말 어렵게 개최되게 되었는데요. 재미있고 멋진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아름, 장준이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 화이팅! 와! 아, 왜 안 해요? 아, 더 신나게!